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여러분들 청정지역의 토지를 찾는다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주변 유해시설, 그 다음에 혐오시설 이런 거 아예 없고, 예, 뭐 혹시라도 뭐 축사, 우사가 있으면 냄새가 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피톤치즈가 코를 팍 때리는 이런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로니아가 뭐 엄청나게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아로니아를 계속 하시든지 뭐 뽑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경북 영주시 무성면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성면 감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답으로 되어 있고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422.5평입니다 지금 수도, 아 이게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요, 암반 100m를 뚫고 이게 물을 만들어서 물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석축공사까지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뭐 농막을 갖다 놓으시든 뭐 건축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도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이게 설명드렸던 딱 모양이 딱 그 모양인데요, 여러분. 예, 요게 조금 이제 훨씬 더 난 것 같아. 뒤쪽에는 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언덕 정도 되는데 나무가 워낙 크게 자라서 이렇게 높은 겁니다. 자, 석축공사를 딱 해두셔가지고 1m 높이로 해가지고 석축공사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저쪽 입구 쪽에서 또 들어갈 수 있게, 예. 저기는 또 완경사를 또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안쪽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짖을 수가 있어요. 그때 혹시, 그럼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아 강아지가 짖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이 큼직하고 뭐 널찍합니다. 안에 지금 현재 예, 컨테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이게 뭐 손님하고 이거 매수자 매도자분이 서로 마음만 잘 맞는다면 저 컨테이너도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잘 맞아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달라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조용하다. 근데 강아지가 너무 지져갖고. 자, 요렇게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깎아놨죠. 자, 요 뒤쪽으로는요 이렇게 물이 혹시 산에서 흘러내리는 걸 방지해서 수로를 이렇게 다 파두셨어요. 그리고 저 제일 위쪽에 올라가면은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연못에서 예, 직관으로 해가지고 이쪽 편으로 물 빠질 수 있게 그것도 미리 사전에 바닥에 다 해 두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경계는 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주저 말고 좌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옵니다. 전화 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